수능특강 영어 테스트 3, 4번 요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지 문제는 사실 주작문하고 똑같다. 바로 작가의 생각을 우리가 찾는 거니까, 요지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글 단락 구조를 미리 벌써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선생님이 좀 복잡할까가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on average 있지. 이 위에 부분이 사실 배경이야. 그래서 이제 배경을 설정을 했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주제를 던졌어. 자신의 생각을. 그런 다음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펼쳐지고 thus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addition,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그런 단락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은. 그런데 이 배경 속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글에서 작가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쳤다. 이 부분이 이제 작가의 생각이라고 하겠다. 중간에 of course 하면서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일반적으로 어떤 반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그 반론을 간단하게 소개해 준 다음에 그러한 반론도 사실 허점이 있다. 그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로 돌아온다고 하겠다. 자, 그리고 딱 보면 알지만은 이런 거 사실 선생님들이 변형 문제 내기 좋아하지. 왜냐하면 연결사가 너무 많아. Therefore, however, furthermore, thus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연결사 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순서 문제 나오기 참 좋은 글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잘해야 되겠고 선생님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이제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 글을 이제 통째로 외워야지 이러지 말고 논리 전개 방식 어떤 식의 논리 전개를 통해서 이 자신의 요지 생각을 끌어가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본다면 좀 더 쉽게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일단 배경이다. 선생님이 표시는 안 했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배경이라고 했어. 자, 어떤 식으로 배경 까는지 봅시다. Firms. 기업들이야. 같은 산업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may be able to imitate, 모방할 수 있거나 또는 서로서로를 복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쉽게. 만약 그들이 어떻게 하다면 they are located together, 함께 위치되어져 있었다면 이 얘기는 서로 기업들이, 동종업계의 기업들이 서로 모여 있으면 서로서로 모방하기가 쉽다는 거지. 아, 당연히 그렇지 않겠니? 만일 뭐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만일 애플이라든지 그런 데가 이제 같은 곳에 모여 있다고 치자. 그러면 주변에서 뭘 하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기술을 좀 더 따라하고 모방하기 쉬울 거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를 했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야. 나중에 글을 다 전개를 하고 나면 어쨌든 그러므로 이렇게 서로 함께 있으면 모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므로 they may be able to respond. 그들은 변화에 반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산업에서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보다는? 만약 그들이 고립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그들의 경쟁자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그들의 산업에서의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연한 얘기였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좀 어떤 좋은 점이잖아, 이게. 같이 모여 있을 때의 좋은 점. 그런데 물론 하면서 무슨 얘기야? 반론도 있다는 거지. 야, 그럼 모여 있으면 무조건 좋은 점만 있어?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딱 던지는 거야. 물론 그 기업, 어떤 기업? 모방을 당한 기업은, 그지? Maybe harmed. 해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it would be better.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모방을 당해서 해를 입는 그러한 경우에 it would be better off. 더 나을 것입니다. 자, 어떤 고립된 장소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계부사다. 관계부사. 그런데 그러한 고립된 장소에서는 모방하는 것이 어떻다? would be more difficult. 더 어려울 그러한 고립된 장소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야, 모방을 한 기업은 이득을 얻겠지만 모방당한 기업은 억울하잖아. 그런 기업,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이 아주 제일 잘 나가니까 삼성 같은 기업은 어디 무인도 같은 데다가 회사를 만들면 그게 더 낫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얘기를 바로 반론을 던져. 하지만 그런 관리자들은 may not know,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어떤 회사가 주도적인 혁신을 개발할 것인지를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진짜 앞으로의 그 혁신을 이끌 그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지 모를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야? 세계에 있어서 이 항상 자기 회사에서 모든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사실 요즘 같이 빠르게 발달하는 그런 혁신의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장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 얘기가. 자, 이게 사실 배경이었어, 배경. 이까지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정리해서 딱 나오는 거지. On average,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the sharing of information, 정보의 공유는 may benefit, 그 그룹에 이득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어떻다? 안 좋은 점. 아까 같이 카피를 당해가지고 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정보 공유하는 것이 그 그룹에 이득을 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의 공유는 뭐야? 바로 이 얘기지. 함께 모여 있는 거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그 그룹에게, 그 기업에게 이득을 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구체적인 이야기. 바로 산업에서. 어떤 산업? 수많은, 그리고 scatter, 흩어지지. 또는 뭐 산발적인, 그러한 혁신이 있는 그러한 산업에서, 자, 뭐와 같은? 바로 패션과 컴퓨터 게임과 같은 그러한 산업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maybe better off,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어떻게 하다면, 바로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Allow them to imitate quickly, 허락하는, 그들이 빠르게 모방하도록 허락해주는 그러한 어떤 공통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기업들이 더 나을 거라는 거지. 자, 이게 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야? 바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더 이득이라는 구체적인 정보. 다른 말로 함께 모여 있게 된다면 좀더 이득이 될 거라는 구체적인 정보지. 어떤 산업에서? 바로 패션과 컴퓨터 게임과 같은 산업에서. 패션과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또 너무나 무수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혁신을 다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거야. 오히려 그런 곳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왜 이탈리아 밀라노 이런 데서 막 패션 쇼가 열리고 이러잖아. 그런 쪽에 이런 세계의 패션들이 어떤 산업이 몰려 있으면 좀더 유행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 바로 이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furthermore 게다가 하니까 게다가는 열거니까 무슨 얘기 나오겠니? 바로 함께 모여 있을 때또 좋은 이점 이걸 얘기하겠지. 게다가 기업이야. 어떤 기업이야? 두 가지 변화를 모방하는 기업은 is in a better position. 더 나은 어떤 위치에 있게 됩니다. 어떤 위치지? 추가적인 어떤 변화를, 추가적인 변화를, 혁신시킬. 그러니까 추가적 변화를 혁신적으로 수행할 그러한 더 나은 입장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어떻게 함에 의해서 얻게 되느냐? 바로 combining. 그 변화를 결합시키고, 그리고 변화를 수정하는 것에 의해 어떤 변화를 수정하느냐? were taken. 그 다른 기업들로부터 취해진,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해진 그러한 변화를 결합시키고 수정하는 것에 의하여 추가적인 변화를 혁신적으로 이뤄낼 그런 좋은 입장에 있게 된다는 거지. 바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어떤 좋은 점, 이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디션 부분이라고 봐야지. 따라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한번더 정리하는 거야. 따라서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산업에서, 바로 게임과 패션과 같은 그러한 산업에서, economies. economy는 원래 우리가 경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또 경제적 이득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경제적인 이득이다. 그 경제적 이득, 산업적인 모방, 그리고 modification, 수정, 그리고 혁신으로부터의 그 경제적 이득이 tends to be important sources,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국지화 경제에, 국지화 경제가 바로 이게 뭐니? 바로 함께 모여 있는 어떤 직접적인 그런 경제, 바로 국지화 경제에 더 나은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혁신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 모방 그리고 수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함께 모여 있음으로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러한 이득이 중요한 원천이다.
이런 국지와 경제, 이 얘기는 함께 모여있는 경제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이 사실 뭐, 주어 요지를 찾는 거는 쉽지. 그래서 답은 뭐야? 답은 1번이지. 서로를 모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들은 모여있는 것이 그들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이게 이 글의 요지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변형 문제로 나온다고 했을 때, 아까 언급했다시피 벌써 연결사. 이 워낙 많잖니, 연결사. 그래서 연결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 그 다음 이제 문장 넣기 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락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순서 공부를 할 때 그냥 무작정 그냥 이 순서를 외우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단락의 전체적인 그 구조를 너희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더 대비하기가 좋다는 거야. 먼저 배경 설정이었어. 배경 설정으로서 뭔 얘기를 했니? 동종 업계에서 함께 모여 있으면 어떻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하면서 좋은 점을 살짝 얘기한 다음에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잘 나가는 기업이 복제를 당하면 그거 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 살짝 다른 이야기도 던진 다음에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정보, 혁신을 어떤 기업이 이룰지 그런 정보에 둔감해질 수 있어? 이런 문제점을 딱 배경으로 이제 설정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얘기를 딱 던진 거지. 그러니까 함께 모여있는 것이 서로 그룹에게 이득이 돼. 그러면서 그 예시로서 패션 산업과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이점들, 첫 번째 이점, 그 다음에 게다가 하면서 또 다른 이점 던져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따라서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그런 산업들은 서로 모여있을 때 그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 요 얘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